비밀이야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파리 샹젤리제 인근에 위치한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알레노 파리입니다. 18세기부터 이어져온 유서 깊은 건물인 파빌리온 르두아행에 위치하고 있는 알레노 파리는 현재 프랑스에서 가장 각광받는 셰프 중 하나인 야닉 알레노 셰프가 이끌고 있는 곳으로 파리의 10개 남짓한 3스타 레스토랑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식을 내는 셰프는 아니지만 안정적이고 실망할 일 없는 야닉 알레노 셰프의 음식, 궁금함을 갖고 10년 만에 파빌리온 루두아행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야닉 알레노라고 하는 지금 파리에서 가장 잘 나가는 셰프. Don't kill. Yeah. It's you. Very yeah. Nice to welcome you to Thank meet you. Thank you. Okay. Thank you. The chief appetizer is coming in a few minutes. Oh, 자, 첫 번째 시킨 샴페인은 프레드릭 사바흐의 불드로제, 로제 샴페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 힘든 축에 드는 비싸지는 않은데 그런 샴페인입니다. 자, 얘기하다 말았는데 알레노 파리스라는 파리의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입니다. 파리 미쉐린 3스타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고 콩코드 광장에서 이제 샹젤리제로 가는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빌리온 르두아행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8세기부터 이어진 유서 깊은 공간이고 이게 내 계절을 상징하는데 이건 가을을 상징하는 문양이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1790몇 년도부터 시작된 지금 인테리어가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부터 다양한 명사들이 이용을 했던 유서 깊은 공간이고 여기는 계속 레스토랑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제가 2014년 방문했을 때는 레스토랑 이름이 루두아행이었어요. 그 크리스찬 르스케로 셰프라고 지금 르센크에 가 있는 셰프가 여기서 3스타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계약이 종료되고 당시에 르메리스에 있던 야닉 알레노 셰프가 여기를 맡았습니다. 지금은 이름을 알레노 파리스라고 바꿨고 이 밑에 일식당도 있어요. 미쉐린 원스타를 받은 스시집도 있고 일식당도 있고 그래서 건물에 1, 2, 3스타를 다 가지고 있다. 재밌는 곳입니다. 이런 게리동 서비스도 하고 하여튼 셰프님이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되게 잘한다. 그래서 저는 이 셰프님이 하는 식당을 많이 가봤어요. 알프스의 쿠체르빌에 있는 슈발블랑도 가봤고 셰프님이 어쨌든 그런 걸 되게 잘하십니다. 요새 트렌드대로 아미주로 쫙 깔아줄 텐데 이거는 생선을 튀겼고 위에는 작년에 이렇게 수확해서 발효시킨 체리가 올라갔다고 하죠. 이거는 퀴노아 튀김 위에 시스네이라고 그러면 우리 뭐 소라 굴뱅이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약간 커리가 들어가고 푸아그라 소스로 만들었다. 자, 이렇게 물수건을 주는 건 사실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 아마 밑에 일식당도 있고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야닉 알레노 셰프는 지금 되게 비즈니스를 활발하게 하고 지금은 알랭디카스가 아마 전 세계 별이 제일 많을 텐데 아니면 야닉 알레노가 이제 곧 그 자리를 물려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저 롯데 시그니엘의 스테이라는 캐주얼, 나름 캐주얼 브랜드에서 원스타를 받았다가 지금은 떨어졌죠. 한국도 되게 자주 오고 얼마 전에 한국에서 자선 행사도 한번 했었어요. 저희가 캐비어 1kg 협찬했습니다. 예스터데이 I ordered 3 pigeon and 2 beef. Yes. But in this menu, yes. The 3 beef and 2 pigeon. This is the opposite. Yeah, yeah. Opposite. I ordered 3 pigeon and 2 beef. Yeah, yeah, yeah. Let me have a look. Yeah. Thank you. 아, 여기가 그 알러지가 있는지 메뉴를 뭐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어제 그러니까 이름도 다 물어보고 어제 연락이 와서 알려주면서 피전을 못 먹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제 메뉴를 정했어요. 사람별로 다 알려줬는데 지금 메뉴판을 보니까 반대로 잘못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바빴습니다. 이름도 알려줘야 되지, 메뉴도 물어봐야 되지. And for you, do you like the cooking pink? Yeah, yeah, you recommend? Yeah, yeah, okay. Perfect. 그래서 지금 핑크라고 하는 거는 비둘기는 원래 많이 익히질 않습니다. 블루나 핑크 소고기에서 거의 쓰는 말은 아니고 특히 핑크는 이런 가금류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거의 안 익힌 게 블루. 여기 이런 등 같은 거 지금 봐봐. 여기 얼마나 오래된 이. 헤밍웨이는 여기 안 왔습니다. 헤밍웨이는
초고급 식당은 안 가더라고. 아, 약간 상대적으로 캐주얼한. 벽에 이런 거 봐봐. 사실 되게 낡은 건데 가까이서 보면 낡았는데 멀리서 보면 뭔가 간지지 이런 게. 그래서 내가 또 좋아하는 식당이 저기 르그랑베프라고 우리 숙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데 거기는 1700몇 년부터 이름도 똑같은 쓰고 있고 투스타였다가 그냥 별을 반납하고 캐주얼한 식당이 됐는데 거기는 이제 자리도 있어. 나폴레옹하고 조세핀이 먹었던 자리. 인테리어가 그 18세기 인테리어를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럼 유지 보수하기 또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공간 점수 일단 10점 먹고 들어. 그러니까 인테리어 뭐 기물 이런 거 무시할 수가 없어. 그게 좋아버리면 일단 기분 좋은 상태로 시작을 하니까 전망도 좋고 이러면 진짜 절대 무시할 수 없다. 항상 좋은 건 많고 할 건 많은데 뭐가 없다? 돈이 없죠. 네. 결국 샐러드인데 일단 과일하고 채소로만 만들었다고 하고 근데 이게 지금 각각의 채소들을 이제 다 다르게 조리를 한 거예요. 모두가 생이 아닙니다. 예, 조리를 다 다르게 했고 요새 그게 트렌드예요. 가운데 있는 젤리는 샐러리하고 이렇게 요리에 많이 사용하는 약간 산화된 느낌이 있는 그런 벤존 와인으로 만든 젤리입니다. 야채 같은 거 먹을 때 같이 먹으라고 하네요. 샐러드 같은 게 진화하고 있다. 옛날에 그냥 무조건 섞어서 주던 그거에서 이 디테일을 보세요. 와, 아스파라거스가 그냥 녹네. 녹아버리네 그냥 입에서. 여기 있는 건 다 먹는 겁니다. 클래식한 퀴즌 같은 경우는 통째로 구워서 반 잘라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 뇌까지. 뇌요? 뇌까지. 얼마 전 송아지 뇌 먹었잖아. 맛있잖아. 맛 없었나? 좀 어려웠어. 약간 그거 비슷해. 그 복 일이 있잖아. 실악고. 약간 그런.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닭을 잡을 때 뭐 목을 치고 피를 빼고 막 이런 얘기하지만 닭은 그게 뭐 맞는 것 같은데 얘네들은 오리 같은 경우는 피가 맛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잡아서 피를 빼면 안 되고 피를 가둬서 잡아야 되는 거야. 자르고 하게 되면 피가 빠져나가잖아. 가장 고급 오리는 죽일 때 가스 같은 걸로 질식해서 왜냐면 이제 가장 빨리 죽이는 그런 걸 한다. 왜냐면 피가 오리의 맛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얘네들은. 그리고 전통적으로 가금류 요리할 때 꼬냑에 이렇게 해서 질식시켜서 죽이는 산채로 먹이 먹는다. 그런 얘기도 있어. 오리도 그러면은 왜 가스를 질식시키냐. 꼬냑에 하면 더 낫지 않냐. 근데 아니 오리는 물속에서 잠수도 하는데 그게 죽겠어? 그냥 봐도 색깔이 맛있어 보인다. 이야 또 밑에 또 저렇게 들어가 있구만. 야, 버터의 온도가 완벽하네. 온도, 뭐, 질감 완벽하게 지금 컨트롤 한 거야. 이거는 그 브리타니에서 온 굴 요리입니다. 예, 옆에 마늘하고 이런 소스가 들어갔고, 폼이 올라갔고, 오른쪽에는 모레레 뱅존 와인 소스입니다. 굴 요리인데, 사실 굴은 요만해. 모레레 텍스처 좋고. 자, 화이트 와인은 2015년 빈티지에 코슈들이 메르소를 시켰습니다. 옛날 같으면 안 먹을 와인인데 이제는 뭐 메르소 위에 건 못 먹습니다. 예, 비싸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제가 왜 와인 리스트를 안 봤냐면 미리 와서 봤는데 시킬 게 없어요. 진짜 비싸고. 근데 시킬 게 딱 두 개가 있더라. 너무 재밌는 게 친구한테 와인 리스트를 보내줬는데 진짜 몇천 종류의 와인 중에 정확하게 나랑 똑같은 걸 두 개를 골랐어. 그 중에 하나가 이거고 하나가 좀 이따 나오는 레드와인입니다. 이 와인을 사려면 한국에서도 그렇고 100만 원은 절대 불가능한 가격이니까 지금 뭐 이미 뭐 1000유로가 넘어간 와인이니까 여기가 그나마 150유로에 살 수 있는 와인을 700유로에 팔고 있는 이 레스토랑에서 시중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몇 안 되는 와인 중에 하나다. 단 두 개의 와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가 좀 좋아하는 와인입니다. 사진에 잘 안 나오는데 눈물이라고 하는데 점도가 느껴지잖아.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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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마 시간이 지나면 향이 좋아질 텐데 온도도 올라가고 좀 풀리고 솔직히 향은 그 PYCM 꼬르동사를 마뉴가 더 직관적으로 와닿는 향인데 지금 맛을 보면 PYCM 꼬르동사를 마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부분이 뭐냐면 느끼하다고 한 부분 딱 먹어보면 지금 여기 침이 솔솔솔솔 나온다고 그러니까 산도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야 느끼함 전혀 없고 고소하고 너티하지만 산도가 마무리를 딱 해주니까 이것이 좋은 와인이다 맛있네요 와인 그런 와인 아예 안 드시는 거예요? 브레드앤 내 입장에서 뭐 싼 와인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어느 정도 와인을 먹나 그냥 뭔가 돈이 약간 아까운 생각이 있어 애매한 걸 먹으려면 그러면 약간 아니 그냥 소주 먹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아니 차라리 싼 와인 먹으면 아니 뭐 싸니까 먹는데 돈 애매하게 줬는데 뭐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차라리 그냥 무슨 뭐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이나 막 이런 거나 먹든지 소주나 먹든지 막 이런 생각이 약간 드는 솔무니에로도 약간 레몬 같은 소스를 넣기도 하지만 이거는 레몬과 버터로 만든 소스고 지금 시기에 너무나도 맛있는 이거 먹어보면 진짜 쓰러지는 콩, 그린피, 그리고 조개를 같이 냈습니다. 콩만 한번 딱 한번 먹어보면 콩이 얼마나 부드럽고 맛있는 콩이 달달하잖아. 이 생선을 먹는데 사실은 나이프는 필요 없다. 전혀 선택하지 못한 식당이야. 나 완두 콩처럼 무너질 줄 알았어. 이 소울은 서대라고 뭐 하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없는 거야 사실. 이런 식감이 없잖아. 잠깐 이거는 이제 놔둬보면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겁니다 변할 거고 건배 한번 해야죠 지금 파리에서 제일 비싼 식당 내가 알기로는 투스타 기사부아라고 되게 유명한 식당인데 라리스테라고 뭐 하는 리스트에서는 뭐 6년 연속 1위한 거기에 750유로 이 아르망소 클로생자크의 96 빈티지를 제가 몇 달 전에 먹었는데 확실히 이제 숙성이 덜 돼서 뭐 이렇게 딱 치고 오는 거는 확실히 아직 덜하다 많이 어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 첫날 먹은 게 훨씬 맛있었지? 그게 아니 맞는 얘기야 프리에르 로크의 주브리 샹베르땡의 프리미어 크루를 뭘 하나 먹었는데 걔는 이제 시작부터 들이대도록 만들어진 와인이고 아니다 니 생조르지를 먹었구나 어쨌든 그건 이제 들이대도록 이렇게 딱 해서 어렸을 때도 그렇게 보여주게 만든 와인이고 이거는 사실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와인이고 가격이나 급수나 이게 훨씬 예, 상위의 와인이다 그러니까 와인이 언제 먹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천편일조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와인마다 다른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통밥이지 뭐 하긴 그런 경험치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뭐 언제 먹어야 될 와인을 사는 게 아니고 보통 그냥 뽕 따다 버리니까 지금 마실 걸 사니까 어디서 선물을 뭘 해야 되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좋은 선물은 그 카테고리에서 상급에 위치한 게 좋은 거라는 게 왜냐면 10만 원짜리 선물을 한다고 하면 볼펜과 만년필이 있다면 만년필을 선물해서 안 되는 거지 10만 원짜리 만년필은 싼 거고 10만 원짜리 볼펜은 비싼 거니까 이제 선물에 대한 되게 중요한 얘기는 션 커네리가 나온 파인딩 포레스터라는 영화에 여자에게 선물하는 방법에 대한 짧은 대화가 나오지 선물은 어떻게 해야 되냐 Unexpected time, Unexpected gift 맞아. 지금 시킨 와인은 프랑스 부르고뉴의 주브리 샹베르땡의 맹주라고 할 수 있죠 아르망후소의 프리미어 크루 클로생자크 2014년입니다 부르고뉴 레드의 가장 중요한 마을 본로만의 샹볼뮤즈니와 함께 가장 중요한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주브리 샹베르땡의 누가 뭐라고 해도 탑이에요 아르망후소가 네, 그리고 뭐 가장 좋은 밭이라고 하면 당연히 샹베르땡 그 다음엔 샹베르땡 클로드 베제 그리고 수많은 그랑크루를 제치고 세 번째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 게 이 클로생자크입니다. 알망우소 그랑크루는 뭐 너무 비싸서 이제 먹을 수가 없고 프리미어 크루 중에 클로생자크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여기 가격이 좋아서 시켜봤습니다. 2014년이면 좀 어리긴 한데 근데 이렇게 좀 벌써 향이 올라오기 시작하네. 우리나라랑 다르게 프랑스에는 이런 다이닝들이 원형 테이블을 많이 쓰는 게 두 명도 안 치고 여섯 명까지 안 친다 여기다가. 메인으로 나온 거는 비둘기를 미리 주문을 했습니다. 사이즈가 꽤 되는 비둘기고 그 다음에 소스는 이제 비둘기에서 뽑아낸 소스죠. 큐민 같은 게 들어간 감자가 같이 나왔고 비둘기 못 먹는 사람들 위해서는 와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껍질이 맛있네. 소고기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규니까 뭐.
이 시점에서 4천 짜파게티. 치즈를 드시겠어요? 스키 뭐 먹어볼래? 네. 아, 돈 내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럼 저는 안 먹겠습니다. 아, 네. 어우, 갑자기 졸리네 진짜. 근데 형이 본 거 중에서 제일 피곤해. 제일 피곤한 거 같아. 아, 형도 어제 안 잤잖아. 안 자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 옛날에 다 버텼는데 하루 이틀 정도야 뭐 그냥 뭐 일기하고 일기장 쓰고 이러면 버텼는데. 어우 진짜 졸리다. 뭐 잠깐 눈치세요. 어우 한 5분만 자도 다른데. Celery. Celery egg, which have been cooked as a transition, as a kind of dessert. 젤러로 만든 디저트라고 합니다. 아우. 너무 대중했다. 스트로베리. Like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생각보다 맛있고 만족스러웠던 식사. 파리의 3스타 중 비교적 가격도 합리적이고 위치도 좋아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